이재명 대표가 최근 반개혁적 의원들의 사무실 앞에서 그 항의 행동을 하는 당원들에게 이것을 중단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라고 쓴 것인데요. 이어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 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방향이 민주당의 단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섰거든요. 당원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잘했다. 더 확실하게 저 수박들을 쳐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수박의 난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수박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박들을 이렇게 껴안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송갑석 임명도 그게 자발적인 화해 제스처인지 아니면 수박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수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또 누가 그러는데 하여튼 이 수박이나 메론이 반개혁 세력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편해서 그냥 쓸랍니다. 네. 저는 뭐 남의 검열을 안 받는 사람이라. 자, 수박들은 사익추구형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익이에요. 사익. 자기 이익.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분당은 당연하고 윤석열 정권과의 협치.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 수박들의 꿈이 공천 정도라면 차라리 나아요. 그냥 자기. 네, 자기 금배지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공천 안 줄까 봐 저런다. 우리가 이제 막 드세게 흔들어서 공천권 나를 공천하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봤을 때 수박들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제거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대선 때도 도와주지 않고 네. 뭐 그 이후에도 지금 당장 뭐 흔들기 시작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한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게 행동해왔고 지금까지 모습이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그거다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적개심이 상당하거든요. 저도 더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의 협치는 수박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결이 민주당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수박들 입장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몰락한 다음에 민주당이 수박화되는 거, 수박 정당이 되는 거. 이게 단결이죠. 단결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이 건재하면 이 사람들은 기어이 분당을 불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재명과는 한지붕하에 살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럼 결국 당은 깨집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흐름이잖아요. 박지원이 어제도 개딸들이랑 인연 끊으라면서 강경하게 해서 발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몰락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계속 공격할 거예요. 어떤 걸 빌미 삼아서라도.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분들을 계속 묵고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왜 버리지 못해. 그게 뭐 그 사람들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워낙 힘이 세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달래서 같이 가고자 하는 이 시기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까지만 잘 버티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잘 달려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함께롭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는? 네, 일부에 대해서 그 일부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워낙 이제 걔들의 힘을 봤으니까 대선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대놓고 싸우진 못하는 상황이다. 뭐 본인의 세력도 그렇게 강하진 않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뭐 제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어떤 식으로 대해줘도 잘해줘도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양보하고 좋게 해줘도 착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어이 이재명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의 화살을 놓지는 않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명분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한. 뭐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대인가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반윤석열 투쟁을 하면서 수박들이 할 수 없는 개혁을 추진하면 수박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버린 방법. 그럼 국민들의 힘으로 수박들을 쳐내야 되겠죠. 저는 분당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국에서.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죠. 네. 그야말로. 그러면 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네.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는 말. 그건 뭐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이런 거는 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매우 불리하다는 걸 자기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해요. 밀어붙여요. 왜 그러겠어요?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서 이걸 돌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음에도 우리가 잡을 거라고. 그것도 확신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네. 그래서 총선 때까지 굉장히 강한 공안정국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 거고 총선 때 만약에 이기면 수박들을 끌어들여서 저는 정계 개편할 거라고 봐요. 영구집권을 위해서. 네. 그 구도가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수박들하고 잘 지내보세요. 뭐 이제 여름철이 왔으니 수박도 좀 먹자.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 뭔가 협력해서 뭐 대화를 통해서 좀 제동을 안 돼요. 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얘네들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맞아요. 보여요. 지금. 이 중간만큼 하는 게 그 보수들한테도 안 먹히고 민중들한테도 안 먹혀요. 지금. 네. 옛날에로 치면은 박정희 정권 이상이에요. 하는 짓이. 근데 그 당시에는 군사독재 정권과 폭력을 썼기 때문에 눈에 확 띄었던 거고 지금은 검찰과 언론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눈에 잘 안 띌 뿐이지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네. 자기네 마음대로 막 유신독재로 가는 거 흐름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분당이 되더라도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책력 이거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압도적으로 받고 나아가면은 그렇죠. 이쪽으로 다시 다 쏠리게 돼 있어요. 민심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계속 이제 민주당이 쪼개지면 안 돼. 이거에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수박들이랑 협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박들은 윤석열이랑 협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당원 지지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 댓글들 거의 뭐 속장님하고 네. 같은 의견들이네요. 저는 네. 강하게 아빠 견인. 하는 자세로 의견을 많이 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 항의 행동 중단 요청을 했는데 뭐 어떤 도를 넘는 행위 그런 것만 하지 않고 정당하게 당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응원합니다.